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게스트 짱짱하다. 짱짱해. 그래, 나 모실 게스트 그런 거라고. 야, 요한아. 몰라. 제임스 본드 같아. 안녕하세요. 아, 그래? 아니, 그 우리 정규 반장은 왜 안 오고 예? 복학생만 자꾸 오죠? 아니, 지금 일단 정규가 어디 네. 저기 지금 현장 학습 나가 있고요. 아. 네. 광훈은 학점이 모자라가지고 네. 네. 계절학기예요. 네. 계절학기. 그러면 정규 반장을 비정규라고. 네. 안타깝다. 네. 충격이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성수학당에서는 비정규직을 없애야 되는데, 그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애기지가 학교 갔다 와서는 엄마한테 막 호두가 떠면서 네. 엄마 오늘 천사들 때로 만났어요. 그래서 오. 천사를 때로 천사들 만났다고? 천사들 때로. 뭐를 보고 그랬을까요? 천사들을 때로 하늘 보고 막 네. 네. 천사는 죽이지, 쥐한테 천사. 네, 맞아요. 그 역시. 달라니까. 아, 그러니까 역시 박유환이니까 박쥐를 맞췄구나. 박에다가 쥐. 아, 이렇게 연습하시나요? 맞죠? 예. 아, 그렇죠. 쥐한테는 날개 날라다니니까. 그러니까. 맞아, 맞아. 예, 오늘은 저기, 가인의 표식. 가인의 표식. 천사의 표식은 날개죠, 그죠? 네. 네. 그 가인의 표식은 과연 뭔가? 뭘까? 오늘 수업, 창세기 19강. 가인의 표식, 예수의 흔적.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죠. 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실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됐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캐딜룩이라는 차가 있어요. 캐딜룩. 네. 그거 누구예요? 캐딜락. 캐딜락을 본따서 만든. 사실 미국에서 자기들이 최고로 자랑하는 차가 캐딜락이었어요. 네. 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당시만 하더라도 꽤 오래됐죠. 그때도 캐딜락이 최고였어요. 지금은 아니죠. 예. 네. 하여간 캐딜락은 엄청나게 크고 그래요. 네. 근데 겉모습은 캐딜락이지만. 네. 네. 엔진은 중고 싸구려 재생 엔진을 장착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름이 캐딜. 그래서 캐딜룩, 캐딜락처럼 보인다고 해서 캐딜룩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이렇게 캐딜룩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명품으로 포장하거나 그죠? 겉에만. 견적을 내거나 네. 그런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끝내는 가짜로 끝나요. 가짜. 근데 그 가짜를 더욱 가짜로 만드는 것이 있어요. 예. 가짜가 살 방법은 진짜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런데 가짜를 그냥 계속 더욱 가짜로 끝나게 하는 것. 그게 뭘까? 네. 하나님은 뇌물로 바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죠. 그죠? 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부된 이유를 누구에게 돌렸어요? 아벨. 동생 아벨에게 떠넘기고 아벨의 목숨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결과 땅은 황폐하여지고 사람들은 가인을 피하게 되고 가인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인의 반응은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네. 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동생을 죽인 엄청난 죄에 대한 대가가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데 네. 네. 가인은 그 벌이 너무 중하다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어요. 네. 예. 원래 그 친족 그 살해죄는 더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가중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사형당하는 것도 아니고 유리한다고 하는데 그냥 저기 유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현대인들. 여행 다니는 거. 방황. 예.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고도 아무런 벌도 받지 않겠다는 것일까? 예. 그런데 가인의 그 항변을 분석해 보면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예,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가인이 덧붙이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 동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므로 나는 가인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그죠? 네. 근데 정작 삶의 목표나 방향도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가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반응하면서. 네. 네. 때로는 하찮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느라고 허둥지둥대요. 네. 그런 삶이 바로 유리하는 삶이에요. 네. 정말 심각한 것은 그렇게 살면서도 전혀 문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가인이 낫네. 예. 전혀 문제는 몰라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세상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맞아요. 많아요. 예.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인보다 못하다고 할 수 예. 있어요. 네. 가인이 현재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예요. 첫째는 네.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것. 너무 싫어. 예,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거에 개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냥 그런 거 저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게 그게 밥 먹여줘 그러죠, 그죠? 네. 유리하는 자가 되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 번째로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내 근심 걱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래요. 제가 오늘 우울해 또는 기분이 나빠 저조해 그러면은 잠시 멈춰서 지금 내가 왜 상태가 이런가를 점검을 해봐요. 네, 점검을 해봐요. 네. 그러면은 그 이유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를 네. 알게 돼요. 그러면 맞아. 그걸 갖다가 근심 걱정을 멈춰요. 네. 네. 그리고 기분을 전환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요. 예.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만 죽는 것만 두려워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가인의 표식이에요. 가인의 표식. 예.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정말. 자, 그러면 가인의 표식이 뭔지 알아야죠. 네. 표식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눈에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마패 같은 거예요. 마패. 마패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가인의 표식은 어떤 특정한 표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인생의 행적과 연륜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고 했죠. 40부터는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이제 윤정이도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날이 멀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아, 멀지 않았군요.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인의 표식을 지니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가인의 표식을 생각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제일 첫 번째예요. 네. 네. 둘째는 가인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라는 사실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한 생명으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가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 생명에 잃는 일은 명쾌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죽이면은 7배의 벌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가인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정말로 큰 틀 안에서 서로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네. 네. 예, 직접 살인하고 막 이러는 거 말고요. 저기 뭐지? 남을 비판하고 예, 못 살게 구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거든요. 네. 이게 갑질하는 것도 아주 전형적인 살인이에요. 그죠. 네. 딴 게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자기는 7배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셔야 돼요. 네. 네. 바로 생명 존중과 그 다음에 가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이 가인의 표식의 목적이에요. 네. 네. 자, 가인의 표식은 그럼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네. 구체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성경은 가인의 후예들의 삶을 이렇게 서술해요.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예.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녀에게 뭔가를 남겨주려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열심히 쌓았어요.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달고서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주 유능한 아빠야, 그지? 성을 남겨주니까. 엄청난 부동산. 그런데 이 내용은 가인의 자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네. 가인은 나중에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에 정착하고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살았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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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가인과 결혼한 여인은 과연 어디에서 왔느냐. 똑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구나. 네. 여러분도 그래요? 네, 도대체 어디에? 아담과 이브, 가인과 아벨. 그런데 아벨이 없어졌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인구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가? 창세기 4장은 인구 조사 목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허구죠, 허구. 예. 네. 그런데 왜 그걸 애들한테 가장 먼저 얘기해 줘요? 이제 그거는 뭐냐 그러면 어떤 이야기나 글에 목적이 있고 주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 역시 그런 식으로 인구조사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 성서학당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쓱쓱 훑어가던 그 어떤 글들을 그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파헤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왜 자기가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 벌이 너무 중하다고 얘기하는가를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내 생각은 어떤가를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가인의 생각과 다르게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네, 다르게 네. 네. 그거를 가르치는 게 성서학장이라고요. 네. 네. 지금 클래스가 상당히 높아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기승전 전도, 기승전 헌금 이런 데서는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가인을 가짜인, 가짜 가인. 그래서 가인인가 보다. 네. 진짜 그럴듯하네요. 네. 가인을 가짜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기승전 전도, 기승전 헌금 할 때 가인이 살아가는 방식, 성을 열심히 쌓고 그 성에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놓고 에녹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성경을 쓴 네. 거라면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뭐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겨준 성에 거하지 말고 거기를 떠나거라 그러는 네. 거죠. 네. 바벨탑이 뭐예요? 성과 대를 높이 쌓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다 네. 내 이름을 걸고 네? 흩어짐을 뭐 면하자 그거 아니에요. 네. 바로 가인이 살았던 삶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무시되거나 그러면은 여전히 있죠. 열심히 열심히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것을 쌓아가는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그거를 하나님께 빌고겠죠. 하나님 제가 성을 쌓는데 저 성을 더 튼튼하게 더 높게 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는 바벨탑 이야기도 목사님이 안 해주시니? 예?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가짜, 그거 가짜니까 그걸 혼란스럽게 하시고 무너뜨리셨잖아요. 네. 예. 근데 그냥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 내버려 두는 결과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죠? 네. 예. 이 사장의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이브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는 가인에 의해서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가 안 되고 계속 더욱더 진짜 가짜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려주는 것이라고요. 네. 성경은 과학이나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논리를 위한 책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책이에요. 예. 그래서 거룩하다고 구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아시고 그 맥락을 이어가셔야 돼요. 네. 예.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마음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예.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가인과 그 자손들은 성을 쌓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생업을 위하여 육축을 치기도 하고 수군과 퉁수를 만들기도 하고 네. 음악의 조상이 되었다는 네. 거예요. 네. 기계를 만들기도 해요. 기계의 조상. 네. 겉으로는 보통 사람들과 구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4장 23절 말씀이에요.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네. 사람이 왜 이거는 가인의 자손 라멕이 자기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네. 네. 라멕이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상처를 입었어요. 여기서 창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창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여간 모든 상처를 말해요. 마음의 상처든 몸의 상처든. 예. 이게. 하여튼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말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벌을 77배니라. 자, 이것은 그 뭐냐 그러면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가 7배의 벌을 받을 거는 생각 안 하고 네. 나를 건드렸다간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라고 또 다른 선언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 증오의 증폭이에요. 아, 네. 증오의 증폭. 증오 상처가 이 정도 사람들의 특징인 거 같아요. 그렇죠. 네, 10배 되는. 그럼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은 마음이 착하면서도 피해 의식이 없는 사람. 아, 네. 네. 너 진짜 복이지. 네. 진짜 건강한 거지. 네. 최고지. 와, 네. 안타깝다. 사람은 안타깝다.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은 톨스토이가 쓴 소설의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과 뭔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증오의 힘으로 살아가요. 아이고, 네. 증오의 힘. 내가 본때 있게 한번 살아서 코를 납작하게 맞아. 해줄 거야.
예. 어떤 결단도 그렇게 해버려요. 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과, 나는 선한 일을 할 거야. 더 많은. 그렇게 해서 이룬 부와는 근본적으로 맞아요. 차이가 나요. 네. 하나는 더 많은 사랑의 실현을 위해서 사용되지만 이것은 더 많은 파괴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미움과 증오에 익숙했는가 아니면은 사랑에 익숙한가. 아. 근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질문을 해봐요. 은혜를 오래 기억해요? 아니면은 상처를 오래 기억해요? 상처. 상처. 그럼 그건 말에, 아니. 말에 뭐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걸 네. 몰라요. 맞아요. 참, 네. 진짜 이게 하루 매일매일이 은혜의 기적인데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왜 금방 잊어버려. 맞아. 열 번 전에도 한 번 생각하면 네, 그것 그럼요. 때문에. 맞아. 그러다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두고두고 원수가 돼요. 맞아요. 네. 그거는 뭐냐 그러면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 네. 불순종의 자녀라고 아. 하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렇구나. 야. 바로 이 증오의 증폭이 내 마음 속에 증오가 계속 증폭되고 있는가는 그게 바로 가인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와. 표식. 네. 죄의 본질은 아. 뭐예요? 파괴, 은폐, 책임 전각. 그죠? 네. 네. 파괴, 은폐, 책임 전각. 그것이 그 존재를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네. 가짜. 네. 여기에다가 증오의 증식이 더해지면은 완전한 가짜가 되거든요. 더 이상 뭐 저게 짐승만도 못하다는 아.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네. 가인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고 피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기꾼이 가장 나이스하게 보여요. 네. 그거를 가려버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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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떻게 돼요? 피하게 되죠. 네. 조직 폭력배들이나 깍두기 형님들 스스로 새기는 문신, 그죠? 남을 위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복장이나 장비, 얼굴 표정 등등은 모두 다 가인의 표식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 과시 뭐 이런 네. 거. 예. 나 건드렸다간 예? 가만 안 둬. 예. 아, 목회자들 중에 많아요. 그래갖고는 뭐냐 문신이요? 그러면 예. 문신이? 아니. 문신 말고 아, 성경 아, 말씀을 들어서 네. 그 저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사울 왕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이거는 뭐냐면 다윗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얘기로 써야지. 네. 봤지? 나 건드렸다가는 아. 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완전 악용한 건데. 말씀을 악용하네. 네.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올바라요? 아니죠. 아니죠. 자기 나쁜 일 하는 일, 그 다음에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가인의 표식이죠. 아. 네. 네. 가인이죠, 그거는. 아. 가인이구나. 야, 이런 가인의 네. 표식. 그 다음에 교회를 열심히 내가 쌓은 성이야.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 아, 그거 나오잖아요. 네. 가인의 표식. 예. 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열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이러한 육체의 일은 이렇게 시작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하다는 것은 뭐냐면 눈에 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뭐냐 그러면 가인의 표식들을 만드는 원재료들이에요. 얼굴에 써 있어요. 이렇게 가인은 증오와 미움의 표를 달고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그리고 에덴 동편 노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죠? 에덴 동편 노 땅은 또 어디일까? 그죠? 네. 거 가면 안 되겠죠? 네. 에덴 동편 노 땅. 네. 근데 에덴 동산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10평짜리보다 100평짜리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예. 맞아. 티코보다 그랜저가 에덴 동산이 아닌 거예요. 네.
네, 대리보다 회장이 에덴 동산이 네. 아니에요. 장소적인 개념이 네. 아니라 생명, 기쁨,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인 개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에덴 동쪽 롯 땅 역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롯은 방황하다,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예. 네. 하나님 앞을 떠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자신의 본능과 욕심과 뜻에 따라서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연히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기준이 자기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맨날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흔들린다는. 아. 그러니까 유리하면서 방황할 수밖에 네. 없죠. 예. 돈을 쫓았다가 권력과 쾌락을 쫓았다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면서 시간과 생명 이러한 것들을 에너지를 탕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이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네. 그러다가 자연히 증오와 미움이 생기죠. 그죠? 네. 예. 세상 사는 게 왜 힘들어요? 좋은 일만 있으면 힘들 리가 없어요. 그죠? 네. 맨날 그 상처받는 일 투성인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다가 그 복수심만 증폭시켜요. 상대방이 뱉은 한마디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걔는 잊어버렸어요. 그쵸. 근데 저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자. 어떻게. 네. 그 설교 중에 목사의 한마디에 네. 그러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에이. 저는 싹싹싹싹 빌어요. 진짜로 빌어요. 아, 정말 잘못했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네네. 아시죠? 뭐 근데 그게 타이밍이 그렇게 맞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상처를 준 자체가 내가 잘못한 거다. 네가 마음을 풀라. 네. 그렇게 꼭 사과해요. 아 사과해요. 네. 애들한테도 제가 버럭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네. 지나면 마음이 짠하죠. 네네. 그러면 즉시 사과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게 막 수십 년 동안 쌓여요. 그러나 부모가 진심으로 사과하면은 예, 그 상처가 눈 녹듯이 녹아져요. 아, 우리 예. 애들한테 사과해야 되겠다. 매일에 매일. 네. 다음 사과. 바로 그것이 롯 땅에서 하나님 앞을 떠난 하나님 앞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 앞을 떠날 때는 누구나 롯 땅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본능과 의지가 있으니까 음악의 창시자가 되고 기계의 창시자가 되고 하여간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네. 왜요? 의지로. 네. 저런 걸 해야지.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을 이루기는 해요. 예. 그러나 여전히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예술가들. 베토벤. 베토벤.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거든요. 네. 고호.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예술 지상주의니까 좀 거시게 해. 네. 네. 그렇죠. 예술한다. 의미가 네. 좀 그럼요. 다르지. 그. 자유롭죠. 가인의 표식을 사랑의 흔적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어? 예,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라는 자서전을 쓴 일본 오히라 미스요라는 현직 변호사의 여자예요. 예, 요즘 하던 반일 감정 때문에 일본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아니에요. 훌륭한 분들 참 많아요. 예. 사람은 뭐. 지금은 이제 한 40살쯤 됐을 거예요. 근데 실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아마가사키에서 태어나 중학교 3학년 때 이지메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기도해요. 이지메 왕따. 네. 자살은 실패로 돌아갔고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 학교를 그만두게 돼요. 그리고는 폭주족과 어울리는 심각한 문제아가 돼요. 16살의 어린 나이에 야쿠자 두목과 결혼을 해요. 네. 아, 위에다. 네. 그녀는 진짜 야쿠자가 되기 위해서 온몸에 문신까지 해요. 아이고, 전신 문신 있죠. 네. 끝내는 그 결혼은 6년 만에 파국을 맞아요. 네. 이거 보세요. 그
요한계시록 또 물론 다 잊어먹었겠지만 어떻게 알았죠? 아마겟돈 전쟁은 뭐 인류의 마지막 가장 무시무시한 전쟁이라는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아마겟돈 전쟁은 어때요? 자멸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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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렇지도 그냥 자멸해버려. 네. 그렇죠? 그건 기억난다. 근데 맞아.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악의 무리들, 악은 뭐예요? 무별들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서는 지극히 높은 자와 한번 겨루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적이에요. 자기가 가장 높아져야 되니까. 네. 근데 그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악이에요. 악한 무리예요. 그들의 존재 목적은 파괴에 있어요. 같은 목적으로 힘을 모으지만 나머지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자기가 이제 자기 세력이 가장 커졌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예요? 또 자기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야쿠자 두목이 편한 게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죠? 그렇죠. 맞아. 언제든지. 그러니까 잠재적인 적으로 보죠. 네. 이게 나중에 분열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만나면은 안 돼요. 맞아. 정말로. 네. 정말로 그 악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판단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사탄의 가장 큰 약점은 사랑을 모른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사랑 웃기고 있네. 그거 내가 다 쳐부실 거야. 이러지만 그 말 안에 자기의 최대 약점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지금까지 뭘 배운 거야? 나는 아는데 거부하나? 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바로 그 교만 때문에 예, 빠지고 네. 자기의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은 바로 미모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그거에 의해서 무너져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쵸. 그건 네, 뭐냐 그러면 내 이 예쁜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하고 내 이 똑똑한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라고 감사할 때는 절대 그 함정에 안 빠져요. 네. 그거는 뭐냐 그러면 교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악이니까 바로 악이 악에서 의해서 무너진다는 바로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는 이제 저 사람이 좋은 지도자냐 괜찮은 사람이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네.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네. 네, 네. 근데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얘기할 때, 자기의 본심은 무심코 나타나요. 그 얘기를 잘 들으면은 지 자랑만 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종업원들한테 하대하거나 막 이런 것들 보면은 아닌 거예요. 진짜 막 옆에 반말하고 막 이런 사람 네.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능력 있고 잘생기고 뭐 이렇다고 하고 나만 좋아해 이러다가는 큰코 다쳐요. 그럼요. 하여간 이제 인생 교육은 그만하고 다시. 아 재밌는데. 그냥 6년 만에 파국을 맞았어요. 그러다가 술집에 흘러 들어갔고 그 술집에서 우연히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게 돼요. 아버지의 친구는 오이라 미스요에게 간곡하게 권유를 해요. 네. 정말 너 내가 어릴 때부터 너 봤는데 너 이렇게 됐느냐. 그 권유를 받고 청산하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학력이 중학교 중퇴예요. 그렇죠. 그래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다시 공부를 했어요. 마침내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똑똑했네. 똑똑했네. 머리는 있어.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죽을만큼 네. 한 거지. 그래. 그래서 변호사로 개업하는데 주로 문제 청산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야, 자기가 또 겪어봤으니까. 그렇지. 그녀는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도 과거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반드시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스요 여인에게 그 몸 전신 문신은 바로 가인의 표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을 겁주기 위해서. 그러나 더 큰 표식은 그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와 증오와 복수심과 절망감이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녀의 그 가인의 표식을 지우게 된 그 계기는 친구 아버지의 간곡한 사랑의 권유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진심을 읽은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소년원 아이들에게 강연을 해서 큰 감동을 주었어요. 진짜 감동. 근데 이 소년원 아이들에게 강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한국말까지 배웠어요. 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들을. 예? 네? 그러니까 너 대단해. 원래 사도 바울도 가인의 표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향한 증오심. 그죠? 네. 초대교인들 다 말살해야 돼. 이렇게 이빨을 득득. 살기 등등하여 기독교도를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요. 그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있었던 가인의 표식이 말끔히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마침내 지워졌는데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 진짜 대단하죠, 대단. 너무 멋진. 이제 박수. 예수의 흔적. 와. 진짜 와.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은. 예. 예수의 흔적. 그래서 왜 기도하게 하셨나? 내 안에 가인의 표식을 아까 육체의 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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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을 쌓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저게 윤정이가 미워서 죽겠어요. 나보다 훨씬 지워버려라. 더 이뻐요. 네. 그때 수지가 해야 될 일은 뭐? 질투가 아니라 기도. 갑자기 내가 그렇게 돼버리네. 아, 다 버려야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네. 코리 템붐 여사가 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했어요. 그런데 자기 엄마 아버지 다 죽인 게슈타포, 자기를 고문했던 게슈타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설교 끝나고 얘가 오는 거야. 온몸이 얼어붙어서. 그런데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게슈타포는 어떻게 들었어요? 자기를 용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죠. 그죠? 네. 밤새도록 맨날 며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코리템붐의 기도는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세요. 최고죠. 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가인의 표식들이 깔아앉는 거예요. 네.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살아요. 사람, 삶. 이런 것들이 동의어예요. 와, 사람, 사랑, 삶.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시지 마세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시지 말고 계속 얘기해요. 야, 사랑, 삶. 이게 동의어. 마지막이네요. 와, 마지막 아니에요. 펀치라인을. 아, 나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걸 용서하라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얘들아, 진짜 나 먼저 너네들 용서를 구할게. 너네들이 너무 이뻐서 내가 진짜 증오했었다. 이뻐서? 아니 무슨 이뻐서? 아니 뭐 이뻐서 질투를 해. 잘생긴 사람도 아닌데 활기삼은 수지랑 우리가 좀 생긴 걸로 따지면 잘생기고 하죠. 더 이쁘고 싶은 거지. 네, 아니 이 가인의 표식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안에도 다 있네. 맞아. 맞아요. 야 그 대박 아니냐? 가인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의 표식이 예수의 흔적으로 바뀌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인의 표식도 있지만 더 큰 뭐 무기로 치면 더 대단한 거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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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 시켜서. 사랑이 넘쳐. 아름답다. 예수의 표식이야. 좀 이런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그 흔적을 문신하러 좀 갑시다. 아, 예, 뭐야? 왜 글로 가? 아니, 정말 요한이랑 광우를 보면 그 반전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예수의 흔적이 지금 가슴 깊이 박혀져 있는 두 분. 아까 그 일본 여성분 못지않지 양쪽에. 그랑 광우씨 다릅니다. 예.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갑시다. 사랑합시다. 예수 사랑 전하자. 야, 이제.
나 진짜 예수의 흔적으로 문신할래. 알았어. 예수의 흔적. 저기 보세요. 저기 가식적인 분들. 저 가인의 표식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 준비를 부탁하신 절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맥추절, 2번 초막절, 3번 유월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